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사실 우리 스님들하고 이 금강경 야보송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보성의 어떤 주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거를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숙이 참 새겨들어서 야보성 개송으로 인한 말이지 어떤 그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은 이것은 하는 법안을 갖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금강경 이 야보송이 대단히 아주 깊고 그 의미가 상당히 그 선적이고 직설이고 아주 직설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그 근원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그 멘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야보송에 대한 그런 이 주석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간다면은 정말 이제 불교란 무엇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소위 말해서 정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안목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방편법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각자 몫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방편 수행법을 한다더라도 이 바른 정법에 대한 법의 안목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 안 가시나 이 법문을 항상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서 정말 일당백이 아니고 일당천이 아니고 일단 참 많은 항하사 부처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다 하더라도 또 미륵불이 하생한다 하더라도 이 이상 다른 별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편법이라는 것은 들어보면은 듣기는 좋고 이해는 가고 재미는 있고 하지만은도 우리 마음 심법의 근원을 드러내기는 조금 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유를 하자면은 잡초를 뽑아내는데 잡초를 뿌리채로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 이게 지금 금강경의 야보송의 주석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돌로 가지고 잡초를 덮어 놓는 방편법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돌로 덮어 놓는 방편법은 시간이 가면은 또 잡초가 또 그냥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근원적인 우리의 그, 번뇌 망상을 갖다가 완전히 그 실체 없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 망상이 본래 실체가 없는 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이게 이제 정법이고 열반의 묘심이고 또 이것이야말로 바른 부처님의 법을 안목을 갖춘 우리 이제 수행 근본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거를 잘좀 여러분들이 사유하시고 깊이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을 세우고 마음의 결정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105페이지 105페이지 펴셨어요? 예. 법회 인유분의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이른 아침 가사를 수하신 세종께서 바루를 들고 사위 대성에 들어가 탁발하시며 차례대로 일곱 집에서 정성껏 올리는 공약물을 받고 다시 머물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시고는 가사와 바루를 정돈하신 뒤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참 대단한 이 대승경전에 이첫 법회 인유분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우리와 부처님과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까?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그 본질의 기본적인 그 패턴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보스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깨어 있을지어다 성성착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성착해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뭘 야보스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의미를 한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밤에 잠을 잔다 하더라도 밤마다 밤마다 우리가 부처를 안고 함께 잠을 자지요. 그렇죠? 예? 또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지만은 아침마다 그 부처와 함께 일어나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일어나거나 앉거나 또는 다니거나 항상 말이지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이 모든 것이 항상 부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다고 의심이 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예. 그러니까 털끝만침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지. 항상 우리 몸의 그림자와 같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있다는 그것이 말이지. 그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고 또 저희 소리를 듣고 있고 강의를 듣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사유하는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지금 바로 자기 자성에 붙여요.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조금도 더 보태야 될 그러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지금 이대로 완전한 우리의 불성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빨리 깨달아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을지어다. 항상 나 스스로 말이지, 자기 자성부를 항상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중생이다. 중생심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중생심으로서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장부, 피장부, 부처도 장부고 나도 장부고 조금도 서로 간격이 없이
모든 기능적으로나 모든 기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나 부처나 나나 지금 똑같다는 것을 갖다가 바로 지금 깨달아라, 믿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수하고 탁발하며 공양 드시고 발을 씻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선에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뭘 말하냐면은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평상심. 그대로 평상심이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바루를 정돈하시고 난 뒤에 발을 씻시고는 자리에 편에 앉으셨다. 부자이자 하셨다 그랬거든요. 부자이자 하셨다 하는 이거를 선에서는 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심. 그러니까 평상심과 무심이라는 그 말을 선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무심은 무엇이며 평상심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무심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상무구의 자성을 보는 겁니다. 무상이라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모양상자잖아요. 일체 모든 이미지와 상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을 우리가 쫓게 되면은 항상 그 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상으로부터 구속을 당하고 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상에 끄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을 인해 가지고 상으로 인해서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말으라. 모든 것은 내 자신의 자성자리에 내 본성에 본래 다 갖춰지가 있다. 그 무량한 공덕과 무량한 복덕이 여기에 다 갖춰지가 있다. 이 의미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형상을 자꾸 집착하고 또 형상에 의지해서 구하려고 하는 거 이러한 마음을 쉬어라. 그래서 모든 번뇌 망상이 떨어지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좀 이따가 이제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도 이 사상이 일체 없이 말이지 본래 적적 고요한 그 마음의 문수 지혜 자리를 여기서는 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금강경에서는 부자이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사의성에 들어가셔가지고 탁발하시고 또 공양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또 바루를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하는 일상 평상생 평상심의 그 행위를 말이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보살의 그대로 행위인데 이 보살의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문수 지혜의 자리에서 보현의 행으로 논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좀 이래 보살을 인격화시켜서 우리의 자성의 본래 자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 그걸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정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말이지 우리가 적정이다 뭐 이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은 단어를 쓸 수가 있지만은도 그런 단어보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해 있는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에게 그대로 완전하게 갖춰지가 있다. 그 문수의 지혜는 모든 부처를 만들어내는 불모다. 부처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라 할 수도 있고 뭐 선정력이다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적적 요요하다 고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더 종교적으로 저는 문수보살의 그 자성, 본성, 그거를 우리가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문수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밝게 작용하는 것은 이제 보현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보현보살이라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은도 그 이성을 연해 가지고 또 느끼는 사랑이라든지 또는 말이지 자비심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또 감동이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감성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감성적인 어떤 또 하나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성적인 것은 문수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감성적인 것은 보현보살의 행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성화시키고 종교적인 우리가 친숙해 있는 우리의 불보살의 명호를 인격화시켜서 그것이 우리와 조금 더 몸과 그림자가 떨어져 있지 않듯이 밤마다 밤마다 함께 자고 아침마다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고 앉고 서고 걸어가고 모든 것이 그림자같이 함께 따르듯이 말이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러한 모든 문수지와 보현의 행운이 항상 그렇게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야보스님께서는 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부자이자를 했기 때문에 부자이자. 부자이자는 뭐죠? 부자이자는 문수보살의 지혜고 즉즉 요요한 고요한 것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부자이자. 그러니까 그 부자이자라고 그러니까 부자이자에 또 거기에 매혹되어 가지고 너무 침체될까 봐 고요한데 빠질까 봐 오히려 역으로 야보스님은 승승착해라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보현보살의 그 일상적인 행위가 부처님이 이제 그 탁발하시고 또 이제 뭡니까 사의성에 들어가시고 또 공양 받으시고 또 발을 씻으시고 이런 건 일상적인 평상 행위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야보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야보스님께서 적적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는 조용히 앉았을 때는 역으로 성성해라. 그리고 또 이제 행위하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적적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보스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본질을 탁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엇과도 같았냐 하면은 진공묘유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적등지라는 말을 들었죠. 예? 그러니까 성적은 성성해라 이 말이고 적은 고요적자니까 적적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성하고 적적한 것이 등자는 고를 등자죠. 평등할 등자죠. 함께 한다는 등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성하고 고요한 것이 함께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자, 성가에서 쓰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대기 대용이라고도 하거든요. 대기 대용. 대기락 할 때는 문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용어가 다르다 뿐이지 의미는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락 하는 거는 문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대용이라는 것은 보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와 대용, 문수와 보현이 둘이냐?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수 따로 있고 보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문수 가운데에 보현이요.
보현 가운데에 문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 또는 쌍차 쌍조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 그죠? 예, 항상 고요한 가운데에 승승한 것이고 승승한 가운데에 고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이제 바로 또 이제 받아들이면은 반야바라밀은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없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금강경에서는 이 사상을 없애고 사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공사상이거든요. 사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거. 그리고는 그 사상을 우리가 없는 가운데에 수행은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육바라밀 수행에도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또 반야바라밀은 우리가 생사가 없는 도리를 들추어내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또 인욕바라밀은 그것은 말이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고요한 열반, 열반에 집착하고 머물지 말아라. 그래서 승승한 가운데에 척척함을 알아야 되고 척척한 가운데에 승승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성적등지다. 이게 성가에서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기본 이 선의 어떤 입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육조 단경을 보면은 육조 스님께서는 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방 정토 극락 세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모든 그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보고 싶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저희들이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스님 얼마나 참으로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여기서 10만 원 국토를 지나서 가야 된다는데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여기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육조단경에서 해능스님은 뭐라고 법문했습니까? 간단했어요. 자, 지금 봐라. 그랬어요. 자, 지금 봐라. 딱 그 한마디면 또 하셨어요. 육조 스님께서 단경 보셨죠? 거기에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 지금 봐라 말이야. 지금 조금 더 그대 자성에서 그대 본성에서 그대의 본래 면목에서 극락이 티끌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다. 지금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은 먼저 시간에도 계속 여시아문으로부터 이것이 쭉 나오면서 야보스님은 글자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의미를 붙여가지고 선적으로 이때까지 그 설명해 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는 완전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부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느 것이 부자이자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뭐 여시아문이 중요하고 또는 말이지 세족이 발을 씻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모두가 부처님의 작용이고 모두가 불성의 작용이고 모두가 문수 보현의 작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평등성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런 것은 이제 중생 입장에서 볼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본성의 입장에서 볼 때, 완벽한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병에다가 일급수 물을 넣었을 때 일급수 물을 하루 종일 흔들었다 이 말이지. 흔들었어도 흔들다가 이것이 작용이 멈추면은 그대로 그게 일급수예요. 그대로 적적 요요고 그대로 고요한 것이고 그대로 맑은 것이고 그대로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지. 부처의 본성 자리는 우리의 본성 자리, 우리의 그 문수 보현의 우리의 그 자리는 일급수를 하루 종일 흔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앉고 서고 생활하고 회사 가고 또는 기도하고 이리 하는 모든 것이 작용했어도 그 작용은 티끌만큼도 거기에는 꾸중물이 없다는 것은 집착과 애착과 탐심과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그대로 불성의 작용이다. 지혜의 작용이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그대로 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선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떤 그 믿음과 근기를 표현할 때 이런 용어들을 또 좀 많이 써요. 선에서는 일구돌이다, 이구돌이다, 또 삼구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을 말이지, 확실하게 말이지, 자기 자성이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건 아주 상근기고 또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최상승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이 최상승인을 위한 경전이에요. 왜? 공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최상승인인 것 같으면은 바로 지금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대로 이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보태야 될 것도 없고 만들어야 될 것도 없고 이대로 내가 완전한 부처구나 하는 믿음과 이러한 그 철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을 갖다가 이걸 최상승인이라고 그러고 최상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따끔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소식에서 못 알아들었을 때는 따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따끔을 주장하지를 않아요. 선은 바로 본래 부처라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을 비유로 해서 일구돌이는 허공에다가 도장 찍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허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찍는 주체도 없고 찍히는 개체도 없고 그러니까 양변이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도 찍은 바가 없지요. 그렇죠? 이걸 일구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구돌이는 뭐냐?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거. 본래 부처에서 조금 더 조작이 들어가야 할, 따끔이 들어가야 할, 그리고 만들어서 보태야 할 것들이 조금 더 거기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갖다가 허공에다가 도장 찍는 도리와 같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뭐를 했냐면은 금강경에는 수행을 무위법으로 가지고 최상승 수행을 삼는 거예요. 무위법. 무위법이라는 말은 조금 더 조작이 없고 본래 천년하고 본래 본년하고 본래 천진한 그대로 쓰는 것을 갖다가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이 무위법을 최상승인이 알고 바로 쓰는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말이지 부처 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는 뭐 이 경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처다, 조사다, 뭐 보살이다 또는 말이지 여러 성인들의 명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성인들의 명호가 전부 다 물 위에 뜬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부처고 조사고 보살이고 이런 말들도 전부 다 그 이런 명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갖다 다른 데서는 비유를 하기를 이 허공이 말이지 전체적으로 대명 그 아주 광명으로 확 밝았을 때 전체가 밝아버렸잖아, 그죠? 대명천지다 이 말이야. 그 대명천지인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기에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생산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좋고 나쁜 거, 성인의 세상에서는 착하고 악하고 선하고 나쁜 것이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일급수는 하루 종일 흔들어도 일급수예요. 하루 종일 흔들다가 멈추면은 고요한 것이고 흔들면은 움직이는 것이고 단지 불법이 아주 단순해요. 간단 명료한 게 불법이라. 이게 뭐냐? 이게 신법이에요. 신법. 마음 신법이다 이 말이야. 그 이것을 따로 어디서 구해가 오고 따로 어디서 만들어 오고 따로 어디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런 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미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입구는 어떻게 되느냐? 입구는 말이지 이제 입구부터는 따끔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끔이. 그래서 이제 이 따끔에는 염불법도 들어가고 또는 기도도 들어가고 하두수행도 들어가고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제 하두수행을 하든지 뭐 또 뭡니까? 기도를 하든지 염불주력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본래 성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차원이 한 번 더 이제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 따끔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입구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물에다가 도장 찍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도장을 찍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찍을 때는 인주가 잠깐 드러나겠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게 없어지죠. 그와 같이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닦는다는 하나의 그 방법과 닦는 수행법은 우리가 택했지만은도 그러나 본성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볼 때 그것은 그냥 잠깐 말이지 흔적을 남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제 이 흔적을 남겼다가 없어지는 가운 수행법 중에서 어떤 수행이 그래도 뭐 많잖아요? 기도 수행이라든지 염불 또는 주력이라든지 봉사 하도 이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자면 하도 수행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학인이 저번 첫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학인이 조주 그 스님에게 말이지 남전 스님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학인이 조주 스님에게 스님 남전 스님을 보셨습니까?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과 남전 스님은 어떤 분이냐?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스승으로서 40년을 모시고 살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40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학인이 와서 조주 스님에게 스님, 남전 스님 보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됩니까? 이거 대단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인이 조주 스님의 스승이 남전 스님이라는 걸 모르고 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같이 한 해상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이 학인도 남전 스님을 모셨고 조주 스님도 모시고 다 같이 한 해상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인이 와가지고 스님 남전 스님 스님 은사 스님 봤습니까? 이 말이 진짜 봤습니까? 그랬을 때 이 조주 스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이게 이제 스님이다. 조주 스님이 그래 우리 은사 스님은 그대가 알다시피 참 덕망이 높으시고 계율이 청정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또 지혜가 깊으시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다 해야 되겠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그건 뭐 이런 그 사구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두절미하고 진주서 나는 무운이라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두예요. 아니 스승에 대해서 물었는데 스승을 보셨습니까? 스승을 아십니까? 했는데 조조 스님은 그 스승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시고 진주서 나는 무운이라 그래요. 그 진주 땅의 무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중국 진주 땅의 무가 아주 유명합니다. 진주서 나는 무운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물에다가 도장 찍는 거예요.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째서 은사 스님을 묻고 또 스승을 보시느냐고 물었는데 진주서 나는 무운이라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 본래 본성, 여러분들의 본래 문수 대지혜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두입니다. 하두가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름아리를 가지고 분별식심으로 가지고 우리 스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요?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 진흙에다가 도장 찍는 거나 같은 거야. 진흙에다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거는요, 바짝 말라놓으면요, 없어지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진흙에 도장 찍는 건. 이건 뭐냐면은, 고정관념에 묶여가 있는 사람. 고집성의 묶기가 있고 자존심의 묶기가 있고 어떤 모든 것을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위주고 이기심, 탐진치, 사상 이런 그런 전체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족쇄가 체이가 있는 사람에게 서로 주고받는 법담이고 수행담이 이 삼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하두 수행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본래는 우리가 중생심이라든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이 사상이 본래는 없는 건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이 생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듣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입장에서 볼 때 바닷물을 한번 찍어가지고 딱 짠맛을 알았을 때 이 바다는 짠맛이라는 걸 갖다가 확신해 버리고 알아버리면은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냥 허공에다 도장 찍는 사람이고, 에? 그렇지 못할 때는 말이지 염불, 주력, 봉사 이런 것이 우리가 따끔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새를 잡는데 그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새 잡는데 그물이 필요한데 새가 그물에 끼일 때는 그물코 하나에 끼이지 여러 개 끼이지는 안 하잖아. 그렇죠? 그물코 하나만 하면 새 잡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물코 하나만 가지고는 새가 그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물코 하나만 가지고는 그걸 그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불코도 필요하고 기도코도 필요하고 알겠어요? 주력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명상코도 필요하고 입바사나코도 필요하고 다 거기 그물코에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선에서는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 본래 그런 그물이라든지 본래 그런 일을 벌리지 않는 것이 장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최상승인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선불교라 그걸 이제 우리가 선불교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공약물을 잡수고 손과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아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밑에 있는 긴 글들을 아는가? 평지에서 큰 파도가 일어난다. 이랬거든요. 평지에서 큰 파도가 일어난다는 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평지에서 무슨 파도가 일어나느냐고. 그래서 이 평지에서 이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이라는 것은 본래 파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은 본래 파도가 없지요? 파도가 없는데 파도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부질없이. 이 야보스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래 우리 자성은 중생심이 본래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왜 중생심을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가 거기에 쏘가 가지고 스스로 거기에 족쇄가 채해 가지고 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천시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이러는 것들이 뭐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어리석어 가지고 집착해서 그 본래 성불에 대한 본래 자기 불성에 대한 것을 갖다가 믿지 아니했던 그 하나의 값으로 우리는 세세생생토록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리 집착을 하고 자꾸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본래 성불에 대한 것을 믿지 않을 때는 말이지. 본래 성불에 대한 것을 믿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은 스스로 자기가 눈 뜨고 자기가 귀신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귀신이라 하면 뭘 귀신이라 하느냐? 번뇌, 망상, 잡념, 집착, 애착, 괴로움, 고통, 이게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귀신이 실체가 있나요? 없지요. 우리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그게 귀신이라니까. 그래서 본래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불교는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이 여기에 눈을 뜨면은 말이지, 마치 꿈을 꾸는 자가 꿈에서 말이지, 종기가 나면은 실제로 없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꿈속에서 엄청난 뭐 고통을 겪잖아. 그렇잖아요? 고통을 겪는데, 그러나 꿈을 깨고 나면은 종기의 아픔이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본성을 바로 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래 성불에 대한 이 대성불교의 선불교의 이 가장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본래 성불에 대한 이 종지를 여러분이 먼저 확신이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알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닦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닦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닦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닦는 것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